안녕하세요, 여독입니다. 오늘은 제가 케이스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케이스는 앱코의 수트마스터 340X 레베카 화이트입니다. 우선 케이스의 외관부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리 오시죠. 우선 케이스의 크기는 높이 463mm, 깊이 410mm, 너비 210mm로 미들타워 제품치고는 약간은 아담한 사이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면부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쉬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발열 제어에 굉장히 효과적일 거고요. 그 다음에 측면 사이드 판넬 중에 한쪽은 강화유리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강화유리로 되어 있고 반대쪽은 이렇게 그냥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가 고강도 섀시를 뭐 적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뭐 이 소리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리 들리시나요? 그다지 뭐 튼튼해 보이진 않아요. 뭐 가격대가 가격대인 만큼 튼튼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상단부에는 전원 버튼, 리셋 버튼, LED 모드를 조정할 수 있는 LED 버튼, USB 3.0 하나, 2.0 두 개, 오디오 단자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먼지 필터, 상단 요 먼지 필터가 적용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아쉬운 부분 하나는 요 가운데 있는 리셋 버튼 보이시죠? 이게 손가락으로 안 눌려요. 뭐 새끼 손톱으로 해도 잘 안 눌리고 시부레 어떻게 누르라고 하는 거야? 이거 뭐 볼펜 갖다가 찔러든지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요즘 케이스들에 요런 리셋 버튼 달려있는 케이스들이 조금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 안쪽을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케이스를 분리해 놓은 상태고요. 내부를 보면 이렇게 설명서가 하나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전면 베젤, 메쉬 타입의 전면 베젤을 분리하면 RGB 쿨링팬, 120mm짜리 쿨링팬 총 3개, 그리고 후면부에도 120mm짜리 쿨링팬이 하나 달려있어요. 그리고 얘는 추가적으로 이 상단에 2개, 그 다음에 이 하단에 2개, 120mm짜리 쿨링팬을 4개를 추가로도 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개의 RGB 팬을 달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별다른 뭐 특이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데요. 뭐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쪽 부분을 보셔야 되겠는데 반대편을 보시면 SSD가 하나, 둘, 3개, 최대 3개까지 장착을 할 수 있고요. SSD를 3개 안 쓰고 뭐 하나나 2개만 쓴다라 그러면 하드를 여기에다 두 개까지 장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뒤쪽에 보시면 이런 부분에 이제 선정리 타공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조상 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 타공이 안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ATX 보드를 사용하시는 롱보드라고 하죠. 롱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선정리를 이쪽으로 케이블들을 넣으면 되는데 만약에 마이크로 ATX 뭐 이런 좀 숏보드라고 하죠. 그런 숏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선정야기가 아래쪽으로 넣으니까 내부에서 봤을 때 조금 지저분할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롱보드는 메인보드가 여기까지 위치를 해요. 그래서 케이블이 이 뒤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꽂히면 돼요. 그러면 요만큼 제 손가락만큼 밖에 케이블이 안 보이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숏보드 마이크로 ATX 보드를 사용하면 이쪽에 타공 처리가 되어 있다고 하면 일로 넣어서 이렇게 하니까 조금밖에 안 보일 텐데 보드가 여기까지 위치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만큼의 선들이 다 보이니까 약간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부분들은 단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공랭 쿨러 기준으로 CPU 쿨러를 158mm까지 장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상단과 전면에 120mm에서 240mm 라디에이터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최대 380mm까지 장착이 가능한데요. 만약에 전면 라디나 이런 것들을 장착한다라 그러면 2080이나 2080Ti급 간당간당 할 것 같아요. 전면 라디에이터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웬만한 그래픽 카드는 다 무난하게 장착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후면부 구조를 봤을 때 선정리 공간들은 넉넉한데요. 이 선정리 케이블 타이를 묶어주는 그런 케이블 타이 고정부들이 약간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선정리는 그다지 잘 될 것 같진 않아요. 일단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조립이 완성된 모습입니다.
지금 상단 쪽에 240mm 라디에이터가 달려있는 수냉쿨러를 장착을 했고요. 그래픽카드는 RTX 2080이에요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케이스가 작기 때문에 내부가 굉장히 꽉 찬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쿨러는 추가적으로 제가 옵션으로 달았고요. 240mm 라디를 전면부에다 달까 상단에다 달까 막 고민을 하다가 상단부에다 달았는데요. 상단부에다 달게 되면 약간 스킬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립할 때 약간 스킬이 필요해요. 왜냐면 정상적으로 하면 라디에이터가 달리지 않는 그런 보드들이 있어요. 뭐 전원부 방열판이라든지 아니면 램 간섭 때문에. 그래서 얘는 약간 안쪽으로 라디에이터를 약간 밀어주면서 보드를 약간 안쪽으로 밀어 넣은 다음에 조여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공냉쿨러를 달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없겠지만 수냉쿨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전면에다 다시거나 아니면 상단은 약간 밀어주는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달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정리가 그다지 깔끔하게 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렇게 선정리가 완성된 모습인데요. 보시면 이게 수냉쿨러랑 그래픽카드도 이제 고사양 그래픽카드가 들어가 있고 파워도 뭐 750짜리 제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정리가 그렇게 깔끔하게 되지가 않아요. 이렇게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냉쿨러를 사용하시거나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선정리가 쉬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쿨링팬들을 이렇게 다 연결을 해 놓은 거예요. 제가 지금 두 개의 쿨링팬을 더 달았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총 네 개만 달려 있습니다. 닫아 볼게요. 이제 파워선을 연결해서 전원을 한번 켜 볼게요. 하나, 둘, 셋, 고! RGB가 이렇게 화려하게 빛이 나오고 있어요. 예쁘죠?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전면부, 측면부 이렇게 생겼어요. 예쁜가요? 오늘 소개해드린 에코 스트마스터 340S 레베카 화이트 케이스는 사실 제가 구매한 게 아니에요. 에코에서 보내주신 거예요. 요 케이스와 여기 보이시는 어썸 600W 80플러스 실버 제품, 그리고 여기 스트마스터 RGB 120mm 쿨러 한 20개 정도를 보내주셨는데요. 요것들은 제가 다 이벤트로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거예요. 그리고 앱코에서 지원을 해주셨다고 해도 좋은 부분은 좋다라고 얘기하고 안 좋은 부분은 오지게 까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 케이스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도 제 생각이랑 마찬가지일 거예요. 화이트 감성, RGB 굉장히 화려하게 나오고요. 전체적으로 마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깔끔해요. 그리고 가격대에 비해서 강판이나 이런 게 아주 얇진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두껍지도 않습니다. 다른 이 가격대의 다른 케이스들이랑 비교해보면 그다지 두껍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가장 최악인 거는 제가 이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상단에 240mm 수냉쿨러 라디에이터를 달게 되면 메인보드 간섭, 램 슬롯의 램 간섭, 방열판이 없는 시금치 삼성램을 달아도 간섭이 일어나요. 얘는 상단 팬은 거의 스킬이 없는 이상에는 못 단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공랭쿨러 사용하실 거고 그래픽카드를 2080 이하의 그래픽카드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이 케이스가 굉장히 적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수냉쿨러를 사용하시고 2080 이상의 그래픽카드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 케이스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릴게요. 디자인이나 감성 그리고 전면 라디에이터를 장착하실 분은 이 제품을 구매 리스트에 올려도 될 것 같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